박홍매 중국어 제67강입니다. 오늘은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구체적으로 그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죠. 谢谢你 라는 어구 뒷부분에 고맙게 생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. 자, 예문 함께 볼까요? 날 보러 와줘서 고마워. 谢谢你来看我。谢谢你来看我。 나를 위해 하루 종일 바삐 보내줘서 고마워. 谢谢你为我忙了一整天。谢谢你为我忙了一整天。 내 생일 아직도 기억해줘서 고마워. 谢谢你还记得我的生日。 谢谢你还记得我的生日。 도와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. 谢谢你的帮助和理解。 谢谢你的帮助和理解。 날 도와 자료를 찾아줘서 고마워. 谢谢你帮我找资料。 谢谢你帮我找资料。 날 도와 그에게 전화해줘서 고마워. 谢谢你帮我给他打电话。 谢谢你帮我给他打电话。 날 도와 내 동생을 보살펴줘서 고마워. 谢谢你帮我照顾我妹妹。 谢谢你帮我照顾我妹妹。 오늘의 단어 忙 바쁘다, 분주하게 하다. 照顾 보살피다. 陪 모시다, 동반하다, 수행하다. 자,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? 谢谢你来看我。谢谢你为我忙了一整天。 谢谢你还记得我的生日。谢谢你的帮助和理解。谢谢你帮我找资料。谢谢你帮我给他打电话。谢谢你帮我照顾我妹妹。 오늘의 숙제입니다. 오늘 나랑 함께 병원 가줘서 고마워 라는 한국어 문장을 주어진 중국어 단어로 번역해 보세요. 주어진 단어는 我 今天 去 谢谢 陪 一起 你 医院 입니다. 자,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입니다. 오래간만이에요 는 오히사시부리데스 오히사시부리데스 입니다. 제66강 숙제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. 설마 우리가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니? 는 난道我们不应该去帮助那些贫困的孩子吗? 난道我们不应该去帮助那些贫困的孩子吗? 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박홍매였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再见.